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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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찾아온 이곳은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푸르나 착한 고깃집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돼지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파는데 오늘은 돼지고기로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오 아~ 신기한 소독기계? 이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메뉴판이 신식입니다. 약간 그 루명식으로 되어 있는 가게를 가면 볼 법한 스크린 메뉴판.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식사 메뉴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돼지고기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한 판으로 구워. 이거 돼지고기 먹는데 냉면 팔고 있으면 또 분위기 창출되죠? 먹어줘야지. 자. 밑반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합니다. 목살부터 한번 시원하게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게 육안으로 봐서도 느낌이 오지만 집게나 가위를 이용할 때 손맛으로도 느껴집니다. 가위가 죽인다. 힘 오픈가위. 그림이 예술. 자, 한번 적셔보자. 갈비살. 갈비살은 무슨 갈비살이, 목살인데 이거. 아니, 목살. 아니,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갈비살이랑 목살을. 목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가서 바베큐 먹는 것 같아. 숯불 향이. 목살은 또 명이나물이죠. 쌈을 부르는구만. 감사합니다. 냉면은 육수지. 다음 주자 가브리살 입장. 가브리살은 등겹살입니다. 등겹살은 지방이 좀 적어 보여서 질길 것 같지만 삼겹살보다 더 연합니다. 구우면서도 느껴집니다. 신선해. 냉면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고기 다 먹자. 이게 가브리살. 가브리. 가브리살은 뭔가 비빔냉면과 콜라보 가기.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이거 그 매운 고추 들어간 이 젓갈이가 아주 그냥 마음에 들어요. 다음 주자 갈비살 입장. 이거 돼지 갈비살인데 정말 소갈비살 뺨치는 비주얼이네. 죽인다. 비주얼 진짜 미쳤고. 식감부터 맛까지 진짜 다 잡았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갈비까지 진짜 1등 갈비살. 아. 자자 다음 주자 뭘로 할까 하다가 항정살부터. 항정살 입자. 여기 항정살은 뭔가 꿀떡꿀떡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항정살은 돼지 뒷덜미 목살인데 특수 부위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자체도 타 부위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항정살이 무슨 슬라이스 닭가슴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엄청 하얘요. 다른 가게에 비해서 굉장히 투박하게 썰려 있습니다. 닭가슴살 같아. 항정살. 항정살이 항정살 같지가 않은데 지방이 좀 있는 갈비살 같은 뉘앙스다. 볼살 같은 느낌도 나고. 맞아요. 되게 식감. 특이합니다. 근데 맛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주자 황제살. 오. 자, 소고기 같습니다. 이게 이름에 걸맞게 이 돼지고기에서 가장 부드럽고 육질이 좋은 부위를 엄선해서 준 듯합니다. 특수 부위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굽고만 있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클라이막스 느낌 왔지? 클라이막스 한번 조지자. 이거는 진짜 굽고만 있어도 기분이 절로 좋아져. 꽤 좋았어. 아, 이거 좋다. 황제살? 황제살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좋은 목살 파는 데 있잖아. 꽃목살 뭐 이렇게 해요. 지금 구우면서 이 느낌이, 이 탱글탱글함이 살짝 갈매기살 같기도 하고 구울 때 이 느낌이, 근데 조금 더 푸석해. 지금 전체적으로 항정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뭔가 특수 부위 같은 맛이 나. 아, 맞아요. 항정살이 좀 놀랬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예 달라. 완전 다른 고기야. 그냥 다른 고기 먹는 것 같아. 황제. 여기는 진짜 사장님이 자신 있으실만 합니다. 고기 자체가 정말 좋은데 이 서초구에서 이런 고기를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 푸르나 착한 고깃집의 장점인 듯 합니다. 가게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자자자 싹쓸이하고 요거 한 입을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원픽은 돼지 한판 중에는 요 갈비살, 요 매운 고추 들어간 젓갈 찍어가지고 듬뿍. 여기 마스크가 네. 요즘에 이벤트로 이제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또 테이블마다 손소독제도 있더라고요. 예. 50% PC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정말 착한 고깃집을 찾아냈습니다. 가게 이름도 푸르나 착한 고깃집인 이곳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식사 메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식사 메뉴들마다 가마솥밥이 제공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 소개 자체가 굉장히 영혼을 끌어담아서 디자인을 했다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그거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 원 테이블에다가 먹을 수 있는 그 감성도 느낄 수 있고 그 사각 테이블에 굉장히 고급지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와인잔이 막 위에 매달려 있고 약간 호텔 느낌도 좀 나면서 노포 느낌도 좀 나면서 게다가 다른 층에 회식까지 할 수 있게 넓은 좌석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은 흡연자분들도 2층에 가시면은 그 외부 테라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흡연하기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들르게 된다면 그냥 점심 식사 정도로 먹으러 들러도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등어 부위 같은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가마솥밥에다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한번 점심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저희는 돼지고기를 한 판을 먹었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한번 소고기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저희가 카메라를 꺼내서 이제 제가 먹는 모습을 촬영해도 되냐고 항상 여쭤보고 항상 의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쿨하게 50% DC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 갖지 않고 한 판 두 명이서 뚝딱 해치우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운데 제 얼굴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가능하니까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박이 채널은 힘든 시기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빌면서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